바로 아동 비만 방지를 위한 캠페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히트곡을 올바른 운동법과 식사법의 의미를 담아 Move Your Body라는 곡으로 번안. 다이어트에 효과 만점인 춤을 직접 선보였다고 합니다. 좋은 일 하네요. 이 캠페인을 그녀에게 제안한 사람은 바로 미국의 영부인 미셸 오바마라고 하는데요. 그녀 역시 최근 참여한 행사에서 멋진 춤을 선보였습니다. 정말 멋있는 퍼스트 레이지죠? 어린이 여러분, 영상 따라하면서 건강해주세요. 12살 소녀의 놀라운 가창력이 화제입니다.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 폴 퍼츠. 세계적인 꽃맛 신동 코니 탈벗을 탄생시킨 영국 최대 오디션 프로그램이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소년, 깜찍한 나이에 등장해 심사위원은 당황하는데요. 노래를 시작하는 소년, 리듬을 타는 모습에서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12살 나이가 느끼지 않는 풍부한 감성, 가창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순식간에 장래가 술렁이는데요. 관객은 물론 심사위원까지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하는데요. Roland Park, remember that name. This kid is going to be a star. 찬사가 쏟아지자 눈물을 흘립니다. 목소리로 모두를 감동시킨 로렌 팍. 세계적인 스타 탄생의 순간이네요. 홍콩 영화의 대표작 천녀유혼이 새롭게 변신해 돌아왔습니다. 이 영화 기억하세요? 지금은 전설이 된 왕조영과 고 장국영을 당대 최고의 스타로 발돋움시킨 영화 천녀유혼인데요. 새로운 배우와 감독으로 20여 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천녀유혼 특유의 화려함과 신비스러움에 새로운 스토리! 그리고 더욱 강렬해진 액션이 더해졌는데요. 그들이 지난 4일 한국을 찾았습니다. 리메이크 영화 천녀유혼의 주역들 연예가 중계에서 만나봤습니다. 천녀유혼이 돌아왔습니다. 제2의 왕조연 유혁비 그리고 여배신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제2의 왕조연이라 불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빈자주주 빈자오의 부시방 타면 깔정용의 동시 但是其实我就是我 이번 리메이크작과 전작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之前的《倩女幽魂》是非常好看的一个电影现在的不同就是这一部《倩女幽魂》是非常非常非常好的一个电影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좋은 영화에 유혁배 씨를 캐스팅한 이유가 뭘까요? 因为他是一位非常非常非常漂亮的一个演员，也是后来跟他合作之后，他觉得他表现的真的非常好，所以我觉得他很合适我剧本里面的小倩，所以请他。 제작 발표에서 유혁배 씨가 밝힌 이상형 바로 월드스타 B씨인데요. 만약에 B씨와 작품 제의가 들어온다면 할 마음이 있나요? 쑥스러운 듯 웃는 그녀의 대답은 오케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보세요. 네, 꼭 볼게요. 아,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타 한뉴스였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내 멋대로 랭킹 수상한 베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우와! 도대체 왜 맞아야 됩니까? 왜 때려요? 노래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굉장히 섬세하게 노래를 잘 부르시더라고요. 더 소름도 돋았고 유튜브랑 인터넷으로 몇 번씩 이렇게 보기도 하고 가수들이 감탄하는 이 사람들 얼굴 되지 연기 되지 심지어 노래까지 되는 사람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봤냐고요? 좋은데요? 대한민국 가요계의 거장 작곡가 김영석 잘하네요. 히트곡 제조기 작곡가 조영수. 두 사람이 말하는 가수를 긴장시키는 노래 잘하는 배우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추리 와우 주원 씨입니다. 제빵한 김탁구에서 인기 급상승. 이런 노래 실력이군요. 내가 택했던 그 밤에
부분에서 파워풀한 것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기본적으로 발성이 되게 안정돼 있거든요. 네, 연애가 빈기에서도 솜씨 말이었죠? 항상 이렇게 뜨거운 마음, 뜨거운 아이기 때문에. 네. 올해 소망이 있다고요? 시청자분들한테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다시 변신하고 싶네요. 어서 다가오세요. 뮤비 갑니다. 또 왔습니다. 그 남자 떴다 하면 이슈가 되는 이 남자 현빈. 목소리 자체가 그 좋은 주파수, 좋은 주파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수를 해도 될 만큼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음역대나 발성법 그런 소리를 갖고 있는 분 같아요. 저보다 난 것 같은데요. 많은 여성들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지금은 국가의 부름을 받았죠. 군대에 있어도 대한민국의 여심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건강해요 현빈씨. 좋은 영광스러운 자리고 감사하고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5위로 넘어갑니다. 드림하이라는 드라마에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안녕하세요, 송산동이라고 해요. 인기 드라마 드림하이에서 음악 천재로. 네, 김수현씨입니다. 가슴 가득히 두려움과 설레임을 아는 채. 보이스 코치를 되게 많이 받은 목소리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당장 가수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노래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일반 가수에서도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톤을 가지고 있고.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돼요 돼요 돼요. 아우 안젤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말 지금 당장 가수를 해도 될 만큼 충분한 노래 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영광입니다. 언젠가 만날래 꿈을 향해. 참 잘합니다. 4위 넘어갑니다.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어떤 눈빛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음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뛰어난 외모에서 노래까지 끝내주는 장근석 사위입니다. 장근석 씨 음악은 한마디로 센스인 것 같아요. 아유 그래, 아유 그래. 그래서일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수 역할을 많이 맡습니다. 가수죠? 여기도 가수입니다.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춤까지 잘 춥니다. 인기가 많아요. 본인 생각은 어떨까요? 몇 점 줄 거예요? 100점? 100점! 앞으로 보여드릴 게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연애하준 게! 3위 궁금해요! 김아중 씨. 김아중 씨. 김아중 씨가 좀 많이 좋았어요. 영화 미녀는 괴로워 일약 스타덤에 오른 아름다운 그녀 김아중. 대단했죠? 파워풀한 그 좋은 목소리를 파워풀. 듣고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 이거 빠져버릴 것 같은 이 노래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